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계정입니다. 오늘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일부러 쫓겨나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계획은 대충 이렇습니다. 일부러 김한혜 씨를 이제 좀 꼴받게 해가지고 화를 좀 일부러 돋운 다음에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갈게 하면서 잠깐 나갔다 오면은 단연간의 빅데이터 상으로 분명 만혜 씨는 이때다 싶어 제가 못 들어오게끔 현관문을 걸어 잠궈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로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집을 나오게 되면 표면상으로는 만혜씨가 내쫓은 게 되는 거니까 제가 가출을 해도 이게 합법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저지 뭐야? 5층 높이에 산갈치? 살았다고? 응. 근데 왜 안 움직여? 너도 안 움직이잖아, 살아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긁어줍시다. 삼가랭이야? 오소리보단 낫지 않을까? 협곡이 도움도 안 되는. 오차. 와 설마. 아! 와 진짜 도움 안 되는 오소리. 와 되었나 봐. 오소리 죽는 소리밖에 안 나네 이거. 나 예리했어. 예리했으면은 피모 아니었을까? 피모 아니었으면. 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니한테 칭찬 줄게. 와 티모 딜량이. 나안해 이제. 아유 진짜. 이 이상 긁으면 피살당할 것 같으니 이제 계획대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봅시다. 야, 쓰레기 버리고 오는 동안 반성하고 있어. 딱 한 번만 더 긁고요. 자 지금 계획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왔고요.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문 잠겨 있을 겁니다. 이게 열리면 안 되는데. 아 도어락 잠그기 대신 걸쇠를 걸어놨네요. 순간 이렇게 놀려댔는데 안 잠겨 있어서 영상 못 찍게 되면 만혜씨 놀려댄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잘 풀려서 신난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바로 주차장으로 갑시다. 자 지금 자동차에 들어왔고 아직 뭘 할지 정하지를 않아가지고 일단 만혜... 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지금 만혜씨 전화가 따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갔어? 어? 들었다 다시 나왔어? 아니 문 잠겨 있던데? 난 쫓겨난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지금 나 밖에 나왔어. 아니 참나 진짜. 집 나가라는데 뭐 어떡해. 집 나가가지고 뭐 찜질방 가서 자든 뭐 노숙을 하든 해야지. 그냥 아유 정말 아유 뭐 할지도 지금 막막하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신나 보여? 아니 차키까지 챙겨왔어? 아이 뭐 타키가 주머니에 있더라고 우연찮게. 그럼 난 그럼 뭐 밖에 있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완벽하게 출사표를 던졌고 제가 혼자 찍으면 아무래도 조금 적적하고 진짜 쫓겨난 느낌 들 것 같아가지고 사람 하나 불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일탈할 때마다 늘 함께하는 게스트 쌤입니다. 집에서 오늘 쫓겨났다 느낌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뭘 만들었습니까 집에? 네, 아예 뭘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나오기 전에 햄버거를 시켰거든요 만혜 씨가. 네. 이제 그거를 훔쳐가자. 훔쳐가자. 확실히 친구는 끼리끼리 사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야, 갑시다. 그리고 오늘 대타남 집에 있던데. 어? 대타남 벨티하자. 벨티? 벨티하자. 부모님 안 계셔? 아니 그런 것도 아니, 괜찮나요 방송에 이게 아니 부모님 집에 안 계시냐고요. 계셔요? 더 재밌지 않을까요? 끼리끼리 사귄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한번 오면 연락 오는 거죠? 아직 조리 중이래. 35분? 20분 동안 우리 뭐 할 게 없을까? 둘 다 이정훈한테 문자 날려서 누구 먼저 답장오나. 어? 네, 좋죠. 싸대기 내기? 싸대기? 싸대기? 아 이거 먼저 보내는 것도 좀 그거 있잖아. 가위바위보.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제가 무슨 자 보내세요. 너 보냈어? 저 보냅니다. 너 뭐라 했어? 나는 좀 약간 영웅. 야 일로 와! 일라. 아, 이제 슬슬 엘베 타고 그 비상 계단에 숨어 있죠? 아 그러죠.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다가 배달 소리 들리면 바로 상상만 해도 벌써 즐겁네요. 오줌마려 씨.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 어릴 적 숨바꼭질만 했다면 그렇게 오줌이 마려웠었는데 이 나이 먹고 그 현상을 다시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온다. 드디어 배달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만혜 씨보다 빠르게 음식을 채가기 위해선 버거를 놓고 가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하므로 지금부터는 소음을 최대한 내질 말아야 하는데 아니 이 친구 하필 지금 웃음보가 터져버렸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이거. 흔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야.
뭐야? 롱치킨. 자, 문자 보내야 돼. 귀하위 음식이 이거? 배달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문자 보내자마자 김은혜에게 바로 연락이 옵니다. 네, 여보세요? 뭐 하자는 거야? 네가 내쫓았으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밖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라고. 수고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내 건데요? 하나 갖다 넣는 대신에 오늘 뭐 노는 거에 대해서 1절 한마디도 안 하기. 아니면은 전화 끊고요. 예. 아, 네. 교섭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네요. 함정이야, 너 갔다가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좀 멀리 두면 되지 않을까? 하키채 들고 서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비상계단 열어주세요. 야, 이건 아니지 진짜. 와, 진짜 문 열리는 순간 심장 반토막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힘들게 얻은 햄버거나 먹어보죠. 선입식? 역시 힘들게 얻은 만큼 맛도 훌륭하네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고 갔어. 아, 진짜 쳐다보네. 성인 둘이 지하주차장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 하나를 도나먹고 있으면 저 같아도 쳐다볼 것 같긴 합니다. 아이, 가위바위보 할까? 어? 나 가위 낼게. 목 낼게. 응?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역시 사나이는 주먹. 난 그대로 낼게.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여러분도 여차할 때 이렇게 낚시해보세요. 열에 아홉은 걸려듭니다. 남자 둘이 2인석. 어, 괜찮죠. 일단 음식을 좀 시킬까? 새벽에 PC방 왔는데 또 야식 안 시켜주면 섭섭하거든요. 네, 일단 주문은 요 두 가지로 시키는 걸로 합시다. 콰코페이가 돼. 아, 진짜 아저씨 같아. 20대 후반이면 아저씨 맞죠 뭐. 그렇게 음식 주문하고 게임에 로그인하고 있었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요즘은 시킨 지 5분 만에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아, 시작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역시 라면은 남이 끓여준 라면이 최고네요.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지금 라인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응? 간만에 야식을 먹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느낌이더라고요.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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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술 마시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담아봤는데 똥 쌌잖아. 자연스럽게 싼 다음에 바지 사이로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똥 저... 아 똥이 설사. 이제 음식 먹을 건데 똥 얘기 그만하죠. 지금 식사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안주는 소고기 타닥기, 모듬꼬치를 주문했습니다. 두 시간 뒤. 야, 노을방을 시작. 아니 또 몇 퍼센트 취했냐? 저요? 네. 저는 뭐... 3? 3은 무슨 술집 나오고부턴 기억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나 에,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 술 취하고 이게 생방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디. 와, 몇 명 들어온다. 야, 두 명 들어왔다. 시스코 나. 우와!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이거 찍고 가고 있는 거 있잖아. 하나도 안 써? 우리 지금 되게 건설적이고 굉장한 토론을 했잖아. 내일의 나. 이거 되게 술 주정뱅이들의 그냥 헛소리로 볼지도? 술 주정뱅이들의 헛소리가 맞습니다. 내일의 나한테 한마디 해주는 게 나을지도? 해봐. 너 열심히 살고 있어. 어?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무튼 한없이 놀아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